많은 은혜의 수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살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자, 이 인생을 어느 곳에 써야만, 어떻게 살아야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영원한 삶이고,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존재들이라면 과연 영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영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그 영혼이 무엇이며 그 영원한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것에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그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자기 일생을 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그분은 결국 그 고민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 첫째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구나, 바로 그 영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여기 또 영원한 것이 있구나.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원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그는 찾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구나. 이 세 가지를 그는 찾게 되고 자기 심각한 고민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분은 지금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어떤 분 한 분은 이발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 근처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머리를 무료로 깎아주며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영혼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우리 사춘기 때 누구나 한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기 자기 일생을 걸 정도로 일생을 걸 정도로 한번 심각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 인간이 정말로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인가 하는 이 분과 같은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절망, 낙심, 포기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고민, 이런 고민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고민은 우리에게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분처럼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들이 가치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한 고민, 그 고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삶을 결산해보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니 금년 1년 동안 살아온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았던 일, 때로는 언짢았던 일들이 엇갈리는 그런 삶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늙어가는 거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우리가 늙어간다고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 반면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간다고 하는 즐거움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때로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양면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늙어간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더욱더 인간다운 우리 인격이 성숙해 간다고 하는,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기쁨도 소망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는 디모데까지 합치면 일곱 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과 우리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의 형편을 우리 잠깐 생각한다면 바울은 이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되자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일, 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남과 헤어짐의 그 반복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아마 그러한 생각할 수 없는 또 생각되지도 않는 그런 많은 만남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이 내게 있고 어떤 헤어짐이 내가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 아는 자기 주위에 있었던 세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고 회상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떠나는 것, 그것도 오늘 사도 바울이 회상하는 것처럼 버리고 떠나는 것, 이거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대마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말이죠.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버리고 떠나갔다고 하는 그 말이 아마 바울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6절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외톨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때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경험들을 아마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할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데마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데마의 이름이 딱 세 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의 이름이 딱 세 번이 나오는데 그 데마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름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소개할 때 그 친구를 소개하면 수식어가 따라붙죠. 예를 들어서 누구니? 좀 아는 애야. 좀 아는 친구야. 이거는 뭡니까? 그저 별로 가깝지 않다는 거죠. 그저 오면서 가면서 한두 번 만나서 그냥 아는 정도의 삶. 그저 면식이 있는 정도의 관계. 내 친구야.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좀 더 가까운 그런 그런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 친구는 내 중마고우야.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죠. 내 형제 같은 친구야.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야. 똑같이 친구를 소개하는데도 앞에 따라 붙는 수식어에 따라서 그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세 번 나오는 이 데마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세 번이 다 달랐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입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또한 나의 동역자 데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를 자신이 동역자로 부르고 있죠. 바울과 함께 복음서에게 헌신하고 있었던 데마를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이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만큼이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바울과 관계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선교여행의 과정에서 그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꼬집어서 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복음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데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일생을 살아도 이런 기회를 한번 잡을까 말까 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귀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로부터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그 데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데마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just 데마입니다. 데마. 동역자라든가 나의 사랑하는 자든가 바울이 디모데를 말 때 항상 말하던 것처럼 나의 믿음의 아들 이런 수식어가 안 붙습니다. 또는 나의 형제 이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수식어 붙지 아니하고 그저 데마입니다. 데마.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이때 이미 데마는 사도 바울로부터 좀 먼 거리에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다 보면 매일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문안 인사가 쭉 나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런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희는
나를 위해 자기들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대마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처음 대마에게 가졌던 열정, 사랑,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저 안부를 묻는 일반적인 과정 속에 언급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기록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 번째 대마에 대한 기록, 마지막 기록입니다. 대마가 자기를 떠난 것으로, 떠난 것은 자기를 버린 것으로 바울은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대마가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대마가 나를 떠나갔다 이 수준이 아니고 대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알았다가 바울을 떠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대마에 대해서 특히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이렇게 찝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 바울이 처음에 그를 자기 동역자로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실망이, 아픔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 바울은 대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대마의 말을 들어보면 대마의 나름대로 변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대마가 바울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하는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따라가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빠지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개혁시켜가야 할 대상이지 세상을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마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강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관심과 우리 시간과 우리 물질을 쓰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우리 관심과 사랑과 우리 쾌락을 자아내는데 충분한 그런 환경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조금만 돌리면은 얼마든지 그곳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날의 이런 환경, 그래서 한번 맛보면 끊지 못하고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가리쳐서 제2의 마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세상의 것들에 빠져버리면 그것으로 헤어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한두 번 이상 하셨을 거예요. 한번 빠지면 그것으로부터 다시 끊고 다시 빠져나 다시 신앙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빠지면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만큼 빠져나오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여기 빠져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관심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을 향하여 우리 삶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삶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 관심은 기차의 기관차와 같습니다. 객차는 아무런 힘이 없죠. 기관차가 앞에서 가는 대로 객차는 끌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 생각, 우리 관심, 이것은 바로 기차로 말하면 그 기관차에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대마도의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과 세상과 바울 중에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여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길이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세상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니죠.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죄악된 것은 아닌데, 물론 죄악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빠지는 것. 자, 대만은 동역자, 그것도 위대한 선교사이며 사도였던 바울이 동역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은 대만은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복음을 위치해서 바울과 동역자된 위치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복음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대만은 타락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바울보다는 세상을 택했고 복음의 고난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편안함을 택했고 미래의 소망보다는 오늘의 물질을 택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풍요로움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1년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이 대마와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대마에서 그냥 대마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대마, 이것이 대마의 일생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마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성경에 그 여러 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복음을 위치해서 바울과 동역자된 위치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복음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대만은 타락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바울보다는 세상을 택했고 복음의 고난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편안함을 택했고 미래의 소망보다는 오늘의 물질을 택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풍요로움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1년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이 대마와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대마에서 그냥 대마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난 대마, 이것이 대마의 일생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마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성경에 그 여러 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통해서 볼 때 마가의 신앙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의 집은 거의 초대교회 때 거의 모임의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처소를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개방한다는 거, 이거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또 그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초대교회 때부터 자기의 집을 완전히 이렇게 개방했다고 하는 것,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했을 때 거기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러면 마가의 첫 번째 모습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알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은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주로 그렇게 같이 사용이 되죠. 아,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역시 거기에도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브로 여행을 끝냈습니다. 구브로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소아시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바울의 일행을 이 마가는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아, 좋은 의미에서 떠나갔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구브로에서 구브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간 마가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거 봤을 때 분명히 마가가 대명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의견 충돌이 되었든지 그 복음사에게 너무 힘들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의 일행을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의 모습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자 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마가. 자, 첫 번째 마가의 모습과 두 번째 마가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첫 번째 마가의 모습은 바울의 일행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어떻게 보면 바울의 편에서 봤을 때는 변절자와 같은, 뜻을 같이 하려고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었다가 그 변절해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비춰집니다만은, 그런데 두 번째 마가의 모습은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마가.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향해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표현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처음에는 그렇게 다투어서 갈라졌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다시 서로 복음으로 끈끈한 관계로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다툼을 통해서 바울과 마가는 더욱 든든한 동역자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한번 다투었지만 그 다툼을 통해서 더욱더 끈끈한 정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마가의 성숙해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떠나버려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는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의 동역자라고 칭찬할 정도의 위치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마가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마가는 바울이 복음사에게 불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복음사에게, 바울이 마음에 불편한 사람으로서의 마가가 아니라 바울이 마음에, 바울이 삶에, 바울이 복음사에게 꼭 필요한 마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 마가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남에게 내 아들, 내 형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보통 관계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자. 여러분, 마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익한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요. 모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마처럼 나를 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이 정말 마가와 같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내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믿음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자 무슨 뜻입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 그런 뜻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 그 중에 몇 명은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목회자가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칭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의 친구 아무개 집사 나의 친구 아무개 나의 친구 아무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사역과 삶에 관계되었던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대마는 바울이 동역자로 등장했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결코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는 성장과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린 그런 변절자와 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대마는 안타까우리만큼 퇴보 후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마가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면서 또 성숙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년 1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마가와 같이 성숙한 유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1년의 삶을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내놓지 않아도요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한번 내놓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삶은 마가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신앙의 삶은 중단 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전진하며 성장 성숙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라 세우신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더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드려지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과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데마와 마가입니다.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데마와 같은 모습의 그림자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가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시는 몸된 교회에 유익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해를 이 마가와 같은 삶으로 영광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메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